마이크 좀 나와보세요. 안 보이면 내가 있는 거 보고 보이시네. 보이지가 아, 예, 보좌관님 저희 비서님 춘자리 아니, 내일 못해요. 내일 저녁 6시 우리 소리 예, 저희가 뭐 너무 효자시라 가지고 그 다음에 경주 자, 일단 내리세요. 요 차를 좀 누구 차인지 앞으로 조금만 빼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석동현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석동현 후보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오시죠. 자, 우리 저 비례대표 후보님도 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이준 후보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멀리서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석동현 한번 외치겠습니다.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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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윤석열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석동현 후보님 우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동현 선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제 비례정당의 지지율 6%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에서 선거 비용 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펀드 모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거 비용 50억을 목표로 우리 정당 전체가 쓰는 그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50억을 목표로 어제 아침에 이 펀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반나절도 안 지나서 12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난 괜찮아. 자,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 때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도로 네? 이 공직선거법상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되나 봅니다. 이 선거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종이로 8번 자유통일당 적응감 손 들어보세요. 자유통일당 8번! 우리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이렇게 각자 종이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선거법이 아주 복잡하고 이래서 이 옷도 아무나 못 입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허용되는 게 1인당 25cm 종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선거는 말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반드시 지역에서는 우리 이지훈 그리고 비례정당은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서 국회로 자유통일당 의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그 광장에 아스팔트에서 정말 목 터져라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비오고 눈 내리는 그 바다 위에서 자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로 우리 자유통일당 의원들이 들어가면 참 이게 국회가 엉터리 같은데도 그렇게 하는 말들이 다 방송이 나오고 뉴스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필요한 얘기, 정말 목사님이 하는 그 좋은 얘기 이제 방송에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저는 절대로 자유통일당이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거든. 우리 자유통일당이 보수다운 보수, 선명한 보수로서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싸움도 할 줄 알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쪽 좌파는 당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당, 심상정당, 호남우당, 호남당은 누구더라? 홍영재. 아니 정말로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렇게 당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표들을 다 모아가잖아. 우리 보수도 국민의힘 상품 하나로서는 우리들의 이 많은 요구를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대신 그리고 더 잘 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여기도 와보니까 정말 우리 대전에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번에 안 들어가면 우리 광화문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다시는 국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요번에 이 기회야 말로 반드시 우리 8번으로 입성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써왔던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랐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북한 종북 주사파 척결 한미동맹 강화 시장 경제 질서 확립 그리고 동성연애 등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 원칙에 의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비금지법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찍어주시지만 여러분들 그 집 주위에 이웃에 직장에 교회에 본면하셔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도 마침 우리 대전은 지역구도 8번 미래 정당도 8번 아주 잘 됐어요. 8번 찍어서 활발하게 우리 자유통일당 활발하게 해나갑시다 여러분. 와 활발하게 감사합니다. 석동현
자, 우리 석동현 후보님과 함께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우리 로스쿨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임수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진 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통일당 8번 자유통일당의 비례후보로 나온 임수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신 줄 압니다. 맞으시죠?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 우리 이지은 후보님께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앞서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사람 이지은 후보님이 계신 것을 보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보니 대전은 소망이 있습니다. 대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임수진! 자, 이제 우리 후보자님들, 우리 이준 후보님과 함께 전부 다 만세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자, 올라오세요. 자,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석동현 우리 위원장님 지금 서울에서부터 오늘 시흥 갔다가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시흥에서 또 한번 하시고 또 지원 유치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아, 정말 저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것 영광 누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임서진 후보와 우리 석동현 위원장님, 이렇게 몸바쳐서 목숨 바쳐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시겠습니까? 4월 11일에는 몇 번? 몇 번? 비례대표 몇 번? 지역구 몇 번? 8번! 예, 저희 자유통일당과 885 8번, 저 이준이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꼭 지켜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또 우리 이지은 후보가 직접 또 연설을 할 걸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마쳤는데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 2년 전에 정말 무능하고 우리 민심과 동떨어져 있던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때 저도 전국으로 다녔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그 조직력이나 국민의힘의 당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미래 청년들의 많은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시민들, 장삼이사 애국시민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이 모여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 시민들의 가장 앞에 누가 있었느냐?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의 정말 눈물과 땀과 기도와 그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친구 지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호칭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난 40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것을 고비고비마다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함께 위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뭘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소의 아대 정말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어가지고 국회 여소야대를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미리미리해. 좀 걱정이에요. 지금 야당은 정말로 개탄스럽고 참담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를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막아낼지 나는 의심이 맞아요. 전투력도 없고 또 되고 나면 전부 자기가 잘라서 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만이, 애국 시민 세력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게 전부 다 예쁘지는 않아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헌법에 부여된 그 5년의 임기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당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꼭 뭐야 무슨 뭐 이름 부르듯이 탄핵.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도저히 기대할 게 없다 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오랫동안 의논한 끝에 제가 자유통일당만이 진정한 보수의 정당으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보수의 가치를 국회에서 앞장서서 해나갈 수 있다 그러한 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를 들어가면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비록 우리 자유통일당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국민의힘 저거 마음대로 야당과 합의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을 때 그 뒷배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말만 이렇게 할 거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각자 종이를 한 장씩 적어서 나오고 여태까지 이런 선거 여러 번 본 적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만 들고 이러지 말고 집에 가실 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다 보이게 들고 다니시라.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우리가 4월 10일은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최고의 득표율 여러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애타게 8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4월 10일까지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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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저 또 할 말, 또 드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김일성이 독재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김일성!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일성한테는 왜 한마디도 독재자라고 못합니까? 결국엔 이승만 까면 뭐다? 예, 김일성도 죽기 직전까지 이승만 대통령 까다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큼 적대적으로 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국부 대통령이 누구시죠? 예, 여러분, 미국의 수도 뭐죠? 워싱턴이죠. 시애틀 있는 주도가 주 이름 뭐죠? 워싱턴이죠. 예, 그렇게 국부를, 국가 대통령을, 국가를 세운 그런 대통령을 미국은 그렇게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예, 대한민국은 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대전과 논산과 계룡과 금산 통합해서 이승만 특별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현충원 가는 길에 가관이에요. 홍범도 길, 김경률 거리, 이승만 대통령 거리, 이승만 시, 이승만 기초지자체도 없는데 그런 공산주의자들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승만 특별시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4.19, 4.19 하시죠? 4.19, 3.15 부정선거라고 하시죠?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시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핵책하지도 않은, 꾸미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합니까? 어느 독재자가 자기가 책임, 자기가 꾸미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야를 합니까? 결국엔 다 좌파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저희 자유 우파 세력들을, 그리고 우리 기도 우파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다 입이 핏대가 세우고 목이 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지훈 다음에 두산 유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각오를 하시면서 만들어졌던 그 10월 유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떡상한 것입니다. 유신이 없었다면 지금 좌파들이 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행태들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각오하셨던 준산 유신, 준산 유신으로 대한민국 떡상 시키셨던 저 이준도 준산 유신으로 준산 떡상 꼭 이룩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전의 대장아파트, 대장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속아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속아있었는데 또 속으실 겁니까? 국민의힘 지금 전투력이 있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좌파인 것입니다. 그냥 이재명만 싫을 뿐 그냥 좌파의 속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가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도로 무릎 꿇으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로 사과하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로 탈당하라고 하고, 이게 보수 우파입니까? 보수 중당, 보수 선봉정당 어딥니까?
몇 번? 몇 번? 예, 8번 꼭 찍어주십시오. 예, 예, 저희 석동현 위원장님께서 예, 인사 한번 드리시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세요.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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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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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석동현!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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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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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석동현!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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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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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석동현!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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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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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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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임수진!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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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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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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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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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추진했습니다. 자, 우리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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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임수진, 이지훈, 이지훈, 우리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8번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자,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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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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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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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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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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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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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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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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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이지훈! 이지훈 우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8번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8번 비례대표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로고송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로고송 로고송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그 뒤로 그만 드릴게요. 내꺼
잘 보셔가요. 예, 예.